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지요. 제가 그 레슨 해드린 거는 연습해 보셨어요? 연습 많이 하시네. 5시간. 오, 연습 진짜 많이 하시네. 프로 되실 거예요? 프로 하시려고요? 근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골프가? 재밌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하지. 더스틴 유님은 원래 미국에 계셨어요? 슈퍼 초병아님, 안녕하세요. 티케이 장용준님, 안녕하세요. 더스티뉴님이 신계를 더스티뉴님 후원하였습니다. 쿠키 50개 방송하지 후 감사합니다. 진짜 쿠키 충전해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 역시 남자다. 남자야. 저는 되게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연령대가 골프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있다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래도 한 40대? 뭐 30대 후반 요 정도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때 오셨을 때 되게 어려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약간 동안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필드 자주 나가세요? 필드 나가면은 많이 타죠. 타고 많이 타기도 하고. 맞아요. 피부도 땀이 많이 나고 햇빛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잡티가 많이 생기죠. 아, 본방사수 항상 재방송으로 보셨나 봐요, 버디님은. 88. 아, 보통 필드 나가면은 누구랑 나가요? 그 같은 그 또래 친구들은 잘 아직 골프는 안 하죠. 친구들은 까마구무신님 안녕하세요. 아, 굿땡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골프 안 치고. 아, 저도 여기 타가지고 까매졌어요. 아, 스크린데이 보셨어요? 오늘요? 요즘에 저 컨디션이 좀안 좋아요.
진짜 지금 이번 주에 레슨을 한 9시간? 진짜 9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진짜 계속 레슨을 하고 오늘도 오늘은 방송 때문에 좀 일찍 왔으니까 한 7시간? 진짜 계속 레슨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송도 오늘 좀 늦게 열었는데 이렇게 레슨 하다 보면은 이제 30분 레슨, 뭐 1시간 레슨 이렇게 있는데 마지막 손님이 공을 이렇게 잘 맞고 딱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이 계속 안 맞으면 시간 다 됐다고 그냥 끝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보다 보니까 좀 늦어져가지고 오늘 방송이 좀 늦게 열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면은 너무 이게 시간이 막 촉박하니까 빨리 와야 되는데 막 이제 마무리 정리하고 마감하고 이렇게 오면 더스티뉴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더스티뉴님 100개 감사합니다. 응원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좀 정신이 없네요. 바다향기님 안녕하세요. 더스티뉴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림이 좀 늦게 떴죠? 그래서 저 오늘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왔어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진짜 이제 연습장에서 방송하기 전에 그냥 그 방송 안 할 때는 이렇게 화장을 좀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다 보니까 안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날 때 방송 오기 한 1시간 전에 이렇게 막 화장 막 급하게 하고 오는데 오늘 저기 마지막 타임 좀 늦게 끝나가지고 화장을 제대로 못 하고 왔어요. 네, 아프리카처럼 이게 방송을 시작하면은 알림이 떠요. 그 뜨는 게 있는데. 카톡으로 그 골프클럽 H를 플러스 친구 해놓으면 카톡이 알림이 뜨는데 그때 그 뭐라 그랬죠? 그 야간 뭐를 설정하면 해야 된다 그러던데? 야간? 디기리기님 안녕하세요. 야간이 저희 방송이 저녁 그 야간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허주 프로팬님. 메모까지는 뭐. 스크린을 자주 치시는구나. 이제 그거 방송 끝났어요. 허석 프로 이제 그 아프리카 TV 그 BJ랑 안 해요. 그게 한 달 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그 일요일 날 끝났어요. 저번 주에. 이제 안 한대요. 근데 그 방송은 그 여자 BJ가
이제 허석 프로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골프가 일반 이제 아마추어가 하기에 되게 좀 어렵지 않다, 뭐 이렇게 배우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 아프리카 TV 그분이 하는 게 그 메인에 그 뜨는데, 메인에 뜨게 이제 뭐 계약을 했나 봐요. 근데 방송이 시청자가 되게 많은데 이상하게 별풍선이 안 터지더라고요. 여자분 이뻐요. 이쁘고 몸매도 되게 예쁘고. 오, 앙리80님 안녕하세요. 광팬? 저, 제 광팬이에요? 저요? 왜요? 감사합니다. 앙리님은 그 제 거 그 유튜브를 보셨나 봐요. 근데 허석 프로가 방송 그 체질이 아닌가 봐요. 그 그냥 레슨하는 거인데도 되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못 하겠대요. 같이 하면 좋은데 못 하겠대요. 은하수빠님 안녕하세요. 글쎄요. 월요일날 원래 정우진 프로하고 그 이지수 프로하고 꽃이 피는 버디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오, 꽃이 피는 버디님 대박 대박 1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초반에 왜 이렇게 많이 터지지? 초반에 벌써 250개가 터졌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버디님 감사해요. 잘 쓸게요. 제가 방송 체질이에요? 아닌데. 아, 앙리님은 9개월 정도 배웠는데 이제 90대 들어왔습니다. 필드에서. 오, 9개월 됐는데 이제 90대. 오, 잘 치시네요. 필드에서. 다 제 덕분이라고요? 제 거 1분 레슨을 보셨나? 아, 버디님. 골프에 한번 빠지면요, 이렇게 자려고 이렇게 누워도 이렇게 천장을 보면은 이게 막 골프 막 스윙이 막 생각나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그랬었는데,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있죠. 이런, 아마 여러분들 골프 굉장히 좋아하시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거울,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울이 보이거나 이렇게 화장실 가서 이렇게 볼일 보고 나오면 자꾸 막 이러고 있잖아요. 자꾸 막 지금 하고 있는 스윙 막 이렇게 봐봐 이러고 막 어드레스 한번 이렇게 해보고 괜히 피니쉬 한번 해보고 거울 보이면은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자기 전에 뭐 아니면 뭐 이렇게 일하다가도 가끔 이렇게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스윙 자꾸 하게 되고, 저도 지금도 그래요. 저도 지금 그러고, 저는, 아, 그리고 꿈도 꿔요. 꿈도. 꿈을 꿀 때 이렇게 전날 이렇게 좀 잘 안 맞거나 이러면은 그 자고 잘 때 꿈을 이렇게 그 제 코치님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레슨 해주는 막 그런 꿈꾸고요. 막 이렇게 꿈도 막 이렇게 라운딩 막 도는 꿈꾸고. 맞아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이렇게 혼자 있으면 막 이렇게 연습 스윙 하잖아요. 아, 앙리님은 호주에 계시는군요. 라운딩 피가, 그린 피가 2만 원 정도. 오, 엄청 싸네. 최근 두 달간 2, 3일에 한 번씩 필드 나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골프를 엄청 좋아하시는구나. 아, 그 호주 거기서 이제 라운딩 돌 때 카트 없이 이렇게 이거 끌고 다니면서 도시는 거예요? 재밌겠다.
골프가 그렇게 재밌어요? 요즘에 이제 레슨 하다 보면은 그 회원님들이 이렇게 뭐 아니 골프가 진짜 너무 재밌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막 이러니까 너무 속상해서 막 골프채를 막 부셔버리고 싶다고 막 때려쳐야겠다 생각이 들다가도 이렇게 그 친구들 치는 거 보거나 아니면 이제 TV에서 프로들 이렇게 시합하는 거 보면은 또 자꾸 골프장 또 가게 되고 연습장 또 가서 또 한번 해보게 되고. 맞아요. 골프는 진짜 짜증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그 예전에 이제 선수 프로 생활할 때는 시합 뛸 때는 진짜 솔직히 그 이런 성적을 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 때문에 너무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하기 싫어서 진짜 몇 번이나 진짜 시합 끝나고 나면 골프 때려칠까? 막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골프 연습을 하잖아요. 하루 종일 연습하고 또 연습 라운딩 가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내 맘대로 잘 안 되고 또 연습 라운딩 할 때는 또 잘 맞다가 시합만 하면은 이렇게 긴장되고 막 이러니까 또 성적이 내 맘대로 또 안 나오고 막 이러니까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연습은 또 연습대로 하는데 내 맘대로 스코어도 안 나오고 성적도 안 나오고 이러면 진짜 너무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서 때려치고 싶은데 진짜 다시는 진짜 골프채 안 잡아야겠다 하다가도 시합에서 이렇게 프로들 이렇게 치는 거 보면 또 하고 싶고. 그죠? 저 시합하면서 짜증 엄청 냈죠? 엄청 냈어요. 박재선님 안녕하세요. 더스티뉴 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더스티뉴 님 방송장이 방송하지요. 감사합니다. 충전을 아주 단단히 하시고 오셨나 봐요. 아주 방송해야죠. 저 살 빠졌어요? 어제 치킨 먹고 잤는데. 어제 치킨을 안 먹었으면 여기가 조금 더 없었을 텐데. 또 이게 그런 거 있죠. 저는 진짜 살을 더스티뉴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오늘 왜 또 그래요? 또 충전하지요. 감사합니다. 다이어트가 그래도 조금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왜냐면 제가 그때 다이어트 진짜 할 거라고 그러고 이제 그 저녁에 안 먹고요. 막 이렇게 미숫가루 먹거나 뭐 이렇게 계란 하나 먹고 진짜 꼭 버텼는데 엄마가 또 이렇게 또 있으면은 치킨이 먹고 싶다 뭐 회가 먹고 싶다 이렇게 하면서 또 엄마 혼자 이렇게 먹게 냅두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같이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근데 진짜 술도 줄이고요. 어제는 조금 먹긴 했는데 그래도 뭐 일주일에 뭐 계속 한 3-4번 먹었다 하면 지금 일주일 한 번 정도 어제 먹었어요. 어제 치킨 먹었어요. 치킨에 소맥을 딱. 그러니까 어제 진짜 밥을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집에 왔는데 레슨이 어제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게 지치니까 먹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살이 빠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드니까 또 이렇게 방심을 하고 또 먹었어요. 오늘 안 먹을 거예요. 오늘 목금토 안 먹을 거예요. 저번에는 몸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 새끼 또 들어왔네. 욕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몸이 터지는 줄 알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안 터졌거든요. 그렇죠. 말을 예쁘게 할게요. 예쁘게. 레슨. 레슨. 오늘은 그 제가 레슨을 하면은 좀 많은 이제 분들께 레슨을 하다 보면은 좀 많이 나오는 문제점? 많이 나왔던 문제점. 제가 많이 지적했던 문제점들 에 대해서 몇 가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일단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 다운스윙 궤도가 엎어치는 거, 엎어치는 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악리님 그 궁금한 거 있으면은 막 질문해 주세요. 제가 레슨하다가 네, 오버 더 탑 올라갔던 길보다 앞쪽으로 나오는 그런 아우딩 궤도 덤비는 동작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이 꺾이는 이렇게 스쿠핑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 하체 회전, 다운스윙 때 하체가 그 잘못된 방향으로 회전되는 거. 그리고 또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발의 움직임이 잘못되는 동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씩 백스윙 어드레스부터 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어드레스부터 제가 저기 저쪽으로 나가면 채팅을 잘 못 볼 수가 있으니까 제가 레슨이 끝나면 그때 한꺼번에 다다닥 질문을 해주세요. 그리고 악리님은 훅 때문에 고생하는 거 제가 조금 이따가 좀 자세하게 좀 질문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드레스부터 잘못하고 계시는, 많이들 잘못하고 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어드레스를 할 때, 자, 많은 분들이 일반 이제 아이언하고 드라이버 이제 샷을 할 때 우리가 어드레스를 하게 되면은 힙이 뒤로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어깨 넓이만큼 발을 넓혀주고 힙을 뒤로 뺀 다음에 이렇게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체를 뒤로 뺄 때, 앉을 때 이렇게 주저앉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드레스가 이런 동작, 이렇게 어드레스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하면서 힙이 이렇게 뒷발, 그러니까 발의 뒤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어드레스 동작을 많이 봤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스윙을 할 때 어드레스 때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이 중심 안에서 스윙을 하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드레스 때 이렇게 힙이 뒤로 처지게 되면
이 중심, 이 허리, 꼬리뼈 부분이 이렇게 처지게 되면 중심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할 때 이 힙을 최대한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주면 체중이 발가락 쪽, 중간에서 앞쪽으로 중심이 이렇게 쏠리거든요. 그래서 팔을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그립을 이렇게 잡아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 어드레스를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허리가 뭔가 힘이 이렇게 탄탄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요렇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이렇게 S자로 꺾어서 허리가 이렇게 들어가게 하면 안 되고요. 허리하고 이 힙, 그 꼬리뼈, 힙하고 꼬리뼈, 허리가 일자로 그냥 일자로 딱 맞춰질 수 있게 해서 힙을 좀 골반을 위쪽으로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어드레스를 해주시면 이 여기 이 허리 쪽에 힘이 딱 들어가면서 중심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앉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 거울을 봤을 때 힙이 약간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앉혀져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 있는지 요거를 좀 점검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이렇게 앉게 되면 손 위치를 보시면 손이 굉장히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스윙을 할 때 손하고 팔이 지나갈 공간이 없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뭐 다운스윙 때 몸이 일어난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주저앉아서 엎어친다 이런 동작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힙을 이렇게 위로 올려준다. 올려준다. 그래서 똑바로 쓴 다음에 똑바로 서서 이 양손을 허리에다가 이렇게 골반에다가 딱 얹어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 손으로 그 골반을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위로. 그 다음에 무릎을 살짝 구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구부렸을 때 내 발등 위까지만 올라와 있으면 되는데 이걸 좀 많이 구부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무릎을 좀 과도하게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빠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벗어나게 구부리게 되면 아무래도 힙이 이렇게 밑으로 처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팔을 늘어뜨린 상태로 그립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자, 많은 분들이 어드레스 했을 때 발 체중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리가 상체가 이렇게 그냥 일자로 서 있고 이 중간에서 여기에서 공을 치게 된다면 중심이 가운데에 있어야겠죠. 근데 저 또 반대로 약간 위쪽에서 공을 친다. 여기서 공을 치게 되면 중심은 뒤쪽에 있어야 하고 골프 스윙은 우리가 상체를 이렇게 숙여서 위에서 아래로 치는 동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은 약간 발가락 쪽, 중간에서 약간 앞쪽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그리고 그 얼리 익스텐션이나 아까처럼 이렇게 S자로 제가 이렇게 꼭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S자가 이렇게 허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백스윙을 했을 때 역피봇이 나올 수 있어요. 역피봇. 이렇게 허리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면 백스윙을 했을 때 중심이 이렇게 되면서 역피봇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체중이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처지는 분들은 어드레스 때 내 허리가 너무 들어가서 S자로 나오지 않나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아, 옆에 스크린 치고 계셔가지고 정피고님 안녕하세요. 자, 그 다음에 스윙할 때 그 발바닥의 체중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스윙을 할 때 이 상체하고 팔하고 손에만 집중을 하고 이 발바닥은 별로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근데 이 발이 이 지면을 잘 눌러주면서 체중 분배가 잘 돼야 몸의 회전도 올바르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발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백스윙을 하게 되면 체중이 어떻게 이동할까요? 체중이 이제 가운데에서 앞쪽에 있죠. 앞쪽에 있는데 백스윙을 하면 어깨가 한 90도에서 120도 돌아요. 그러면 이제 골반도 따라서 한 45도 이렇게 회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벌써 발이 체중이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약간 오른발 뒤쪽과 왼발 앞쪽에 이렇게 중심이 바뀌어요. 이렇게 옆에서 보여드리면 자 백스윙 회전이 들어가면 오른발 약간 뒤쪽 그리고 왼발에 살짝 앞쪽에 힘이 실려요. 그런데 골프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 힘이요 하체에서 이 안쪽에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체중이 바깥쪽으로 이동되는 동작은 없어요. 항상 안쪽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발바닥의 체중은 백스윙을 하면 오른발 뒤 왼발 앞쪽. 근데 여기에서 제가 지금 오른발 뒤쪽에 힘이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무릎이 펴질 정도로 뒤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릎은 그대로 수그린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면서 쭉 회전을 하면 오른발 약간 뒤쪽과 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왼발의 앞쪽과 왼발 안쪽 여기에 힘이 딱 들어가요. 근데 이제 역피봇이 만들어지는 분들, 역피봇을 이 피봇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는 분들은 발을 보시면은 왼발 앞쪽 여기에 실리면서 중심이 오른쪽 무릎이 펴지고 왼쪽 무릎이 굉장히 앞쪽으로 많이 나가는 이런 동작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왼발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5:5의 힘이었으면 쭉 회전을 하면 한 5:5에서 7:3 정도 오른발에 7:3 오른발에 7 왼발에 3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역피봇은 반대로 7:3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역피봇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무릎이 제가 이렇게 많이 튀어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 무릎도 펴지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백스윙을 할 때 무릎이 이렇게 안쪽으로 무릎이 이렇게 하면 많이 튀어나왔죠. 오른 무릎 펴지면서 이게 아니라 무릎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럼 지금 제가 백스윙을 하면 왼쪽 무릎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안으로 따라 들어오니까 그러면 체중이 오른쪽에 이렇게 딱 실려요. 이렇게 그리고 뭐요? 그리고 자 그리고 역피봇 왜 저래? 역피봇이 나오는 분들의 머리 모양을 보면요 어떻게 되시냐면 왼쪽 이 공 쪽 이쪽으로 이렇게 쏠려요. 이렇게 머리가 100% 역피봇 나오는 분들은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역피봇이 나오는 분들은 다운스윙 궤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오버 더 탑이 나오겠죠. 왜냐면 중심이 왼쪽에 이렇게 실렸는데 이 공을 치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본능적으로 얘가 이렇게 쏠려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래서 역피봇 이렇게 쏠리는 분들은 공이 약간 깎여 맞거나 드라이버가 좀 찍혀 맞거나 찍혀서 하이볼이 나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대로 덮어서 왼쪽으로 낮게 깔려가는 풀볼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역피봇이 나오는 분들은 그 교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백스윙을 했을 때 내 오른쪽 어깨가 어떻게 돌고 있나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오른쪽 어깨가 역피봇이 되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위로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위로 올라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클럽을 이렇게 잡고 클럽 헤드가
내 머리 뒤쪽으로 가준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가 좀 약간 스트레치 되는 느낌이 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뒤로 이렇게 좀 멀리 내 어깨가 이렇게 내 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 머리 뒤쪽으로 이렇게 약간 수평으로 돌아주는 느낌으로 오른쪽 어깨를 쭉 회전해 보시면요. 이렇게 회전을 해보시면 백스윙 때 옆피봇이 되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울을 보고 오른쪽 어깨가 좀 멀리 뒤쪽으로 좀 스트레치 된다는 느낌으로 쭉 회전. 그 다음에 클럽을 딱 잡아보시면 옆피봇이 안 됐죠. 체중이 딱 오른쪽 안쪽에 실리고 머리 모양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옆피봇 되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러면서 왼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회전을 해야 되는데 클럽을 위로 든다고 하니까 이 손으로 그냥 위로 이렇게 들어버리는 분들, 이렇게 들어버리면 몸이 돌지 못했기 때문에 얘가 어깨가 올라가면서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 머리가 왼쪽으로 쏠리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머리를 너무 고정하고 머리 움직이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고개를 딱 잡아놓고 돌리려고 하니까는 얘가 머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머리는요 이렇게 좌우로 중심이 딱 가운데서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이렇게 유연성이 좋거나 남자분들도 유연성이 좋은 분들은 머리를 딱 잡아놓고 회전을 해도 쭉 저처럼 돌아갈 수가 있어요. 딱 머리를 딱 잡아놓고 어깨를 쭉 돌려도 많이 돌아갈 수가 있는데 유연성이 없는 우리 남자분들은 고개를 너무 빳빳하게 잡아놓고 이걸 돌리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쏠리는 거예요,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깨 회전이 충분히 꼬임이 없기 때문에 다운스윙 때 이 내려오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얘가 이렇게 당겨지면서 이렇게 뭐 스쿠핑 나오면서 얘가 이렇게 치키닝이 나올 수도 있고. 잠깐만요. 아, 이 숨차. 뭐야? 돈. 아, 더워. 에어컨 좀 틀어줘요. 나 이렇게 열심히 방송하는데. 왜 이렇게 더워? 아, 이게 제가 지금, 잠깐만요. 아, 앙리님이 아까 훅이 나신다고 했잖아요. 이 훅이 나는 게 리버스 피벗이 된다고 항상 지적을 받으셨으면은, 아, 더스틴조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숨이 차죠? 그러면은 훅이 난다 했잖아요. 그 이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렇게 되면서 이거를 이렇게 치니까 헤드가 닫히면서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리님은 백스윙 할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약간 수평으로 이 어깨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약간 오른쪽 어깨를 낮춰서 이런 느낌으로 도셔도 돼요. 이런 느낌으로 하면 오른쪽이 엄청 많이 실리잖아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을 하면 클럽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보세요. 이런 식으로 돌았다. 만약에 과장해서. 그럼 얘가 여기서 이렇게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약간 오른쪽 어깨가 이런 느낌? 왼쪽 어깨가 살고 오른쪽 어깨가 죽은 느낌. 이런 느낌으로 한번 백스윙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레슨 하다 보면 이렇게 도는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런 느낌으로 돌아준다 라고 백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클럽 오른쪽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쟁반이나 이렇게 책으로 뭐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받쳐주는 느낌으로 해라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오 감사합니다. 백스윙 할 때 이 받치는 느낌이 리버스 피봇 되는 분들은 절대 못 느껴요. 얘를 이렇게 돌았는데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잖아. 이건 진짜 감이 없는 사람.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공 절대 못 치죠. 그러니까는 이걸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손에 힘이 굉장히 계속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버 더 탑. 그리고 그 백스윙 할 때 그 거울 딱 보시고요. 아니, 어드레스 한 다음에 백스윙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딱 그거에 들어서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내 머리가 어떻게 돼 있나. 이렇게 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한번 백스윙을 해보세요. 백스윙 올라갈 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오른쪽 머리, 머리가 오른쪽 어깨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주는 느낌.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되는 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울 딱 어드레스 하고 백스윙 했을 때 내 머리가 어디 있나. 그러면은 왼쪽으로 쏠려 있으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주고 이렇게. 그래서 올라가면서 오른쪽 어깨가 이런 느낌을 해주면 지금 보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좀 받쳐진 느낌이 나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런 사람은 골프 치면 안 돼요. 이대형 알아요? 에? 이대형? 몰라. 이대형 알아요? 이대형. 이대형이 누구야? 이대형 몰라요? 몰라. 아세요? 여러분들? 아, 더워. 그죠? 긴 클럽에서 많이 나오시죠? 그 야구 선수? 응. 이대형 이거 쳐요. 아, 진짜요? 아, 야구 선수. 8번 샌드까지는 오히려 드로우 구질인데 6번부터 길어지면 유도 훅이 많이 나거든요. 네, 악리님은 한국에 자주 나오시나요? 아, 버디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롱클럽 스윙 시 임팩 구간에 왼쪽 어깨가 먼저 올라가고 팔로우스를 올라갈 때 상체가 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건가요? 아니면 유연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자. 팔로우 쓸 때 왼쪽 어깨 임팩트 여기서 어깨 올라가고 이렇게 휜 모양이 나온다 했잖아요. 이거는 유연성이 아니라 그 다운스윙 할 때 그러면은 버디님은 다운스윙 할 때 체중이 어디에 있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버디님 피니쉬 자세가 제가 봤을 땐 피니쉬 때 오른발에 힘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딱 치고 나면은 딱 피니쉬 자세에서 지금 제 오른발을 보시면 오른발 그 발코로 이렇게 탁 서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아마추어 분들 제가 피니쉬 자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많이 못 봤어요. 대부분 신발이 이렇게 구겨져서 이렇게 오른발에 남아있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오른발이 이렇게 신발이 구겨질 정도로 이렇게 체중이 다 피니쉬 했는데도 남아있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운스윙 했을 때 힙이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스핀아웃 되는 동작. 스핀아웃 되면 자 보세요. 체중이 우리가 다운스윙 하면 왼발 딱 디뎌지면서 체중 이동이 되면은 100% 왼쪽에 딱 실려서 오른발을 그냥 버티고만 있는 건데 스핀아웃 되면은
스핀아웃이 돼버리면 체중이 우측으로 남으면서 피니시 때 왼쪽으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오른발에 이렇게 힘이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힘이 남아있는 분들 보면은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서 스핀아웃 되는 분들 오른발에 남아있고 또 하나는 다운스윙 했을 때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떨어지면 당연히 왼쪽 어깨 올라가죠. 이렇게 퍼올리는 스윙을 하면서 체중이 우측에 남으면서 허리가 이렇게 활처럼 휘어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또 피니시 때 이렇게 잡고 계시고 근데 버디님은 피니시가 이렇게 잘 잡히는지 아니면 오른발에 이렇게 남아있는지 그거를 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페어웨이 벙커 잘 치는 방법은요 어드레스가 뭐 달라질 건 없고요 그냥 공을 먼저 컨택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모래 먼저 닿으면 당연히 거리가 좀 덜 나가겠죠. 그래서 그 공의 위치를 가운데서 약간만 우측에 두시고요. 이게 클럽이 길어지든지 뭐하든지 상관없이 약간만 우측에 두시고 몸을 많이 쓰지 마세요. 벙커에서는 몸을 많이 쓰게 되면은 좀 흔들리는 게 있으니까 머리 이런 식으로 공을 약간 우측에 두고 팔로만 스윙을 하는데 약간 팔로 공을 걷어치는 느낌? 올라가서 공만 걷어치는 느낌으로 공을 치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을 가운데서 약간만 우측에 놓고 뭐 허리를 쓴다든지 이렇게 허리를 많이 쓰지 마시고요. 팔로만 공 머리 위쪽 약간 탑핑 치는 느낌으로 탑핑을 친다라는 느낌으로 하세요. 그러면 공만 싹 걷어 나가면서 잘 맞으실 거예요. 팔로스로가 앞으로 쏟아질까봐 버틴다 하네요. 체중 이동하고 힙턴이 문제군요. 세상 어려운 힙턴. 자, 머리가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 있어요. 이렇게. 자, 헤드업 하지 말고 공만 계속 봐라 라고 하니까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그럼 저 보세요. 상체가 많이 휘어져 있고 오른발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머리가 중심에서 도리도리 이렇게 움직여지는 건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죠. 갔다가 머리가 이렇게 나가는 이런 분들은 이제 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너무 잡으려고 하니까 오른발 못 가고 이렇게 꺾이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 이제 어깨 올라가고 휘고 체중 우측에 있고 자 그러니까 머리를 너무 잡으려고 하지 말고 공이 이미 쳐서 날라갔잖아요. 그럼 날라갔으면 그냥 타겟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주세요. 근데 너무 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역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잡으려고 하면 얘가 또 상체가 튀어나갈 수 있어요. 유연성이 없는 분들은 그래서 버디님은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공을 쳤다 하면은 오른발을 떼서 왼발 앞쪽에 이렇게 탁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고 오른발 앞쪽으로 그러면 만약에 그 아까 버디님처럼 스윙을 이렇게 너무 잡으려고 퍼 올리시면은 치면 오른발 못 가요. 그러니까는 치고 나서 오른발이 가준다. 그러면 스윙이 훨씬 편해지고 허리도 덜 아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버디님은 그리고 치고 나서 허리 모양이 딱 일자 하체하고 딱 일자로 서 있는지 요걸 항상 확인하세요. 치고 나서 그냥 바로 내려놓지 말고 딱 치고 나서 피니시 자세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돼 있나 발이 우측에 있나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허리가 이렇게 지나치게 휘어 있는지 아니어 있는지 이렇게 되셨으면 다시 일자로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피니시를 좀 점검을 해보세요. 조금만 쉴게요. 잠깐만 앉아서.
꽃이 피는 버드님이 10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우왕 끝끝끝 감사합니다. 자, 레깅.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자, 왜냐면 많은 분들이 다운스윙 할 때 얘가 풀리는 캐스팅 동작 많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끌고 내려올 수 있을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거는 그런 느낌. 자,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거를 잘못 좀 너무 코킹을 끌고 내려오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갔다가 이걸 너무 공 쪽으로 이렇게 끌고 오려는 동작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오버 더 탑, 엎어치는 스윙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1분 레슨에서 했는데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수건 터는 느낌, 수건 터는 느낌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 빨래나 이제 수건을 털 때 보면은 이걸 잡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탁 털죠. 갔다가 탁 털잖아요. 그럼 손목 느낌이 어때요? 올라갔다가 손목이 먼저 내려오고 털면은 수건이 탁 털리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올라갔다가 탁, 탁. 그래서 이 클럽이 수건이다 생각을 하면 자 백스윙 한 다음에 수건을 탁 터는 거야. 손이 착. 그러면 그립 끝이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는 위에 있고 손이 탁 이렇게 하면서 털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손목 각이 어때요? 올라갔던 길보다 가파르게 손목이 꺾여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올라갔다 수건을 털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다운을 시작해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을 할 때 이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다운 이렇게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뭐 상체를 움직이거나 하체를 회전하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내려서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에 닿는 느낌 이렇게 그래서 백스윙하고 제자리에서 손이 내려지면서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에 얹어지는 느낌. 자, 왜냐면 이게 풀리게 되면은 샤프트가 몸에서 어깨에서 멀어지잖아요. 이렇게 멀어지니까 오히려 반대로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에 닿는 느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스윙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빠르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자 백스윙 한 다음에 오른쪽 어깨 샤프트가 닿는다. 자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그린 다음에 실제로 공을 칠 때도 올라갔다가 닿는다. 그럼 지금 보면은 제가 이런 느낌을 했지만 실제로 샤프트가 오른쪽 어깨 닿진 않았지만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내려오죠. 하나,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어드레스 한 다음에 올라가서 이렇게 어때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아, 제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또 우리 여기 직원분께서 또 또 이 맛있는 거를 이렇게 저한테 주시면은 제가 주신 성의를 봐서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맛있다. 오늘 저녁 안 먹었으니까 이거 하나 괜찮겠지? 맛있다.
이거 초코 소스에다 찍으면 진짜 맛있네. 맛있어. 추러스. 저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제가 열심히 하니까 안쓰러웠나? 이걸 주고 가시네요. 근데 이거 어떻게 안 먹어요. 주셨는데. 아, 맛있다. 스크린이 재밌기는 한데 이 수행 교정할 때 스크린을 많이 치게 되면은 공을 빨리 보내야 되고 막 하니까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제 골프 좀 알고 치다 보니까 이 시합하는 거 보면 재밌죠. 김작가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 또 먹는다. 또 먹냐? 전 진짜 안 먹으려 했는데 진짜. 김석가님 지금 제가 지금 먹을 때 딱 들어와서 그렇지. 제가 우리 계속 방송 보시던 분들 보셨죠? 저 여기서 지금까지 열심히 레슨 하다가 여기 직원분이 이거 놓고 갔는데 이걸 어떻게 안 먹어요? 하필 이게 딱 먹을 때 들어와가지고. 맛있어요. 추웠어. 아, 버디님은 골프 재밌으신가 봐요. 빼도 엄청 많아요. 제가 지금 8kg 떴거든요. 저 엄청 물리죠? 너무 취했어. 엄청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 놀리는 게 재밌어서 그래요, 두 분이. 하나요? 하나가 한국에 오긴 했는데 제가 방송 올라오면 올지 모르겠네요. 저 있어요, 이거. 또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것도 주셨는데. 이거 뭐냐, 진한 디저트 케이크 치즈맛. 오, 맛있겠다.
아니 이렇게 놓고 가시는데 어떻게 안 먹냐고요. 응? 주신 성의를 봐서 이거를 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오 맛있겠다. 오 봐봐요 치즈. 맛있어. 괜찮아. 많이 떠들었으니까 칼로리 소모가 됐겠지. 그죠? 벌써 다 먹었다. 아, 목말라. 배가 부르긴 배가 더 고픈데. 됐어. 아, 필드 나가는 거. 근데 그거는 골프장 그걸 좀 빌려야 되지 않아요? 그날 하루를? 촬영하는 게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왜 될지 모르겠네요. 어, 뭐가 났어? 없어졌다. 저 능력 없는데요? 됐어. 머리를 피니까? 무슨 말이에요? 웨이브 안 하고? 웨이브는 이뻐 보이려고, 잘 보이려고 넣은 건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못 넣은 건데. 없어졌다. 없어졌죠? 너무 열심히 떠드는 것 같아. 힘들다. 근데 좀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조금? 딱 봐도 20대 초반 같아요? 진짜? 진짜? 20대 초반 같아요? 맞아요, 20대 초반. 진짜 가발하세요. 20대 초반. 근데 제가 그 말을 한번 들어본 적 있는데, 그 나이를 20개에 80대 치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더스티뉴님이 10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100개 먹방 보급비 받아서 나도 보쌈 먹지. 많이 터지네.
더신 육님도 살 빼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살 뺀다면서요. 먹으면 어떡해요. 보쌈 맛있겠다. 보쌈 맛있겠다. 뭐가 불쾌해요? 저 하나도 안 불쾌한데요? 20대 초반이라는데 뭐가 불쾌해요? 운동 많이 해서 보쌈을. 나도 오늘 많이 했는데 레슨. 아, 아니요. 기분 안 나쁜데요? 뭐가 나빠요? 괜찮은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분 나빠요? 저 생각보다 어려요. 생각보다 어린데. 김광석의 서른쯤에? 그게 갑자기 왜 듣고 싶으실까? 그게 갑자기 왜 그럴까? 네, 오늘 제가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일단은 백스윙. 아, 그리고 그 역피봇이 나오는 분들은 오버스윙 되실 거예요. 오버스윙. 체중이 그 오버스윙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가 역피봇 나오는 분들은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어깨도 잘 돌고 손목도 안 껐는데 왜 이렇게 오버스윙이 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면 백스윙이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거 그죠? 악린이가 오버스윙 되죠? 이렇게 하니까 오버스윙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뭐라 그랬죠? 오른쪽 어깨를 낮추고 오른쪽 어깨를 약간 스트레치한다는 느낌으로 뒤로 쭉 길게 빼준다. 아니면 머리를 약간 우측으로 이렇게 기울어준다 라는 느낌으로 백스윙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버스윙은 자동으로 고쳐질 거예요. 왜냐면 그 오버스윙 되는 분들이 안 넘어가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백스윙 크기를 작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백스윙 크기만 그냥 안 넘어간다고 작게 되면 또 어깨가 안 돌고 팔만 이렇게 작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러면 몸에 꼬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올 때 힘을 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오버스윙 되는 분들은 백스윙 탑에 갈 때 힘 빼라는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힘을 빼야지 하니까 올라가면서 힘을 쫙 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그립이 끝에가 이렇게 딱 떠요. 이렇게 백스윙 할 때 힘 빼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빼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또 오버스윙 돼요. 여기 끝에 있잖아요. 이 끝에가 이렇게 놔버리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떨어지죠. 그립에서 떨어지면 또 오버스윙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버스윙 되고. 그래서 그 오버스윙 되는 분들이 이것만 안 넘어가려고 그냥 이렇게 어깨도 안 들고 이렇게 팔만 이렇게 작게 되는 분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몸통은 쭉 꼬아주고 역피부도 안 되게 딱 오른손으로 받쳐주시고. 오늘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것 같아. 그죠? 쿠키가 맨날 없어요? 그 맨날 충전하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요? 없으면 맨날 충전하면 되지. 우리 더스틴 유님처럼.
그럼요. 뜯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악리님, 자주 들어오셔서 물어봐 주세요. 너무 많이 알려주면 레슨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져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줘서 혼자, 맞아. 하면서 이제 알아. 아, 맞아. 이렇게 알았지? 근데 이게 잘 된 건지 아냐고. 모르지. 내가 봐줘야지, 실제로. 왜냐면, 머리로 다 알아요. 다 알고, 맞아. 이렇게 하면 진짜 그렇게 되겠네? 라고 하는데, 제가 시킨 대로 한다고 본인은 하지만, 잘 안 될걸요? 그러니까 제가 필요하죠. 제가 보고, 맞아. 그게 맞아요? 이건 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공을 보고 이렇게 스윙하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갔는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이 짧은 시간에 공 치는데. 그죠? 그러니까 옆에 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허즈 프로팬님은, 제가 이렇게 많이 알려준다고 해서 안 올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저희 연습장은 골프 분석가님이 열기를 후원하셨습니다. 까만 허주. 그 카메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치면은 영상이 찍혀요. 그러니까 이 영상은 거짓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니까 분석관님 10개 감사합니다.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오버스윙 되는 분한테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은 아 이제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겠죠. 이제 또 신경 써가지고 탁 해서 탁 쳤는데 제가 똑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아닌데 저 진짜 했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내가 영상을 탁 틀어주면 나 저렇게 안 했는데 나 분명히 여기까지만 들었는데 이 말 엄청 많이 하시고요. 제가 지적한 거를 꼭 본인은 했대요. 진짜 막 억울하대. 나 진짜 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여주면 안 했는데요.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아 진짜 나는 했는데 이 말 진짜 많이 들었어. 그죠? 영상 속에 나는 내가 아니야. 난 저렇게 안 했는데. 또 이런 말도 많이. 이거 지금 제가 지금 방금 친 거예요? 이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연습하실 때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과감하게. 그냥 했대, 본인은. 안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진짜 똑같은데. 분석가님 스윙하는 건요 평생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지우고. 골프 여신 천재 허지우 프로. 뭐야? 어디 갔지? 버디님은 어디서 하세요? 연습? 다 갑자기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나도 갈 거야 이러면. 나도 가야지. 다 가니까 나도 가야겠다. 아 자양동. 자양동? 자양동 거기 아니에요? 건대? 건대? 허주 프로, 팬님이 123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뭐야? 123개? 그 아이폰이어서 안 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허주 프로 팬님.
이제 아이폰도 결제가 되나봐요. 아, 오늘은 컴퓨터로. 아하, 컴퓨터, 컴퓨터. 오, 감사합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 풍선이. 네, 오늘 출연 안 해요. 없어요, 오늘은. 아, 건대면은 저랑 저희 연습장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네요. 저는 연습장이 그, 아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보다. 연습장이 그 역삼동에 있으니까, 오다 가다 뭐 이렇게 들릴 일 있으면은 저희 연습장 한번 오세요. 저희가 이제 예약제라서 미리 예약을 하시긴 해야 되는데, 한번 들러서 제가 잠깐 한번 봐드릴 테니까 오세요. 저희 연습장. 연습장 이름이 18H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더스틴 유님도 해서 오셨어요. 진짜로 오셨어요. 그래서 30분 원포인트 받고 가셨거든요. 버디님도 한번 오세요. 분석관님은 저번 주에 들어오지도 않아 놓고 뭘 또 오셔요, 시기는. 네, 더스틴 유님은 바로 건너편이니까 오세요. 분석관님은 온 지 오래돼가지고 저번 주에 저랑 쇼게임 레슨 한번 갔었잖아요. 아주 엉망진창이 됐더라고요, 오랜만에 보니까. 엉망진창이 됐어. 그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서 그런 거예요. 빠졌는데? 지금 내가 봐도 여기 좀 빠졌는데? 이게 자꾸 살쪘다 살쪘다 하면 살이 더 찌는 거 알죠? 좀 빠졌다 예뻐졌다 하면 사람이 더 예뻐지고 살 빠지고 그런 거예요. 자꾸 뚱뚱하다 그러고 살쪘다 그러고 막 볼 터질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더 찌는 거야. 그래요? 많이 빠졌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이런데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갑자기 빠졌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너무 뻥 같잖아요. 좀 텀을 두고 해야지. 너무 그렇게 시킨 대로 하면은 그게 진짜 같아요?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남자들은 그런 걸 너무 몰라. 그죠? 골프 분석가님이 1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쿠키 10개 쿠키와 감사합니다. 함께 빠졌어요. 아, 맞다. 분석가님이 그 스승의 날 선물로 주신 그 줄무늬 치마 왔어요. 아, 진짜 개 이뻐. 완전 이뻐요. 짱이야. 허주 오, 11개 감사합니다. 태님이 11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이거 그거 타는 거예요? 10개, 11개 이거 그거? 뭔 파도 타는긴가 뭔가 그거요? 그거 타는 거예요? 미니스커트 아닌데? 그 롱스커트인데? 긴 거예요. 아직 입어보진 않았는데. 아, 안 타네? 아, 11개 끝이에요? 아. 아닌데? 미니 아니던데? 길어요. 제가 그 제주도 가서 입고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미니인지 아닌지. 파도가 벌써 끝나? 아니, 이제 시작인데 벌써 끝나면 어떡해. 벌써 끝났어? 괜히 기대했네. 괜히 기대했어. 아, 나. 벌써 끝나면 어떡해. 10개, 11개, 12개, 13개, 14개, 갈죠. 오, 12개를 후원하셨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12개. 끝났어요? 끝나면 안 되는데. 뭘 흔들리면 안 돼요. 분석가님은 뭔 저번주에 셔놓고 뭘 잘했다고 자꾸. 오늘도 늦게 왔으면서.
립스틱 색깔 이쁘죠? 아 그럼요. 분석가님은 지금 1년 넘게 계속 오시던 분인데 이렇게 한 번 빠지면 어떡해요. 저 오렌지가 잘 받아요? 저 오렌지를 입은 적이 있나 내가? 저는 핑크색 잘 어울린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핑크색. 골프 분석가님이 13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느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탁탁탁 쳐야 되는데 뭐 이렇게 텀이 있어? 아 오늘 마스카라를 안 했더니 눈이 이상하네. 당연하죠. 그 핑크 드라이버는 진짜 기가 막혀. 제가 이번에 그 어디죠? 그 어디야? 저 라운딩 간데 어디예요? 저 어디 갔다 왔죠? 그 안양 베네스트. 더스티뉴 님이 24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뭐야? 왜 24개가 되는 거지? 13개, 14개 되네. 잘못 보내셨네. 아 이런 실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안양 CC 갔을 때 처음으로 그 핑크 드라이버를 이제 필드에서 쳐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오랜만에 이제 연습도 안 하고 나가서 좀 걱정했는데 드라이버가 아마 똑바로 막 빡빡 가는 거야. 너무 멀리 가고 더스티니님이 14개를 후원하셨습니다. 14개 감사합니다. 아니 24개로 갔으면 25개로 갔어야 되는데 또 실수를 하셨네. 아, 파도 타기를 잘 모르시나 봐요. 24개가 됐으면 14개가 돼야 아니 잠깐만 25개를 보냈어야 되는데 아 이런 실수는 옳지 않아요. 아 그렇지 분석가님이 파도 타기가 뭐다 라는 걸 딱 보여주세요. 파도 타기가 뭔지 딱 보여주세요. 더스티님이 15개를 후원하셨습니다. 15개 감사합니다. 아 웃겨. 더스티뉴님이 16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이 파도 타기 요거는 누가 하나 쏘면 누가 하나 쏘 이렇게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혼자서 파도 타기를 혼자 하고 계세요. 독고다이로. 감사합니다. 아 웃겨. 아 이게 백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허츠 프로. 아, 이미 17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분석가님 차례예요. 계속 눈치 보고 있지 말고 빨리 쏘세요. 눈치 보지 말고. 아, 18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분석가님 빨리 안 쏘면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빨리 쏴야지. 안 쏘니까 지금 다른 분이 자꾸 쏘잖아요. 자, 19개. 부서가 19개. 약간 경매 같다. 그죠? 악마 헐빈님! 안녕하세요. 나 이제 좀 가려고 그랬는데, 악마 헐빈님 이렇게 들어오시면 또 못 가지. 오랜만에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더스티뉴님이 19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니 분석관이 안 쏘니까 더스티뉴님이 자꾸 혼자 쏘시잖아요. 아 뭐하는 거야 분석관이? 아 진짜 못됐어. 이거 못됐어. 아니 지금 17개 18개 19개 지금 혼자 쏘고 계시잖아요. 아 악마유민이 들어오셨는데 왜 말이 없지. 오비버스님 안녕하세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자꾸 과거 얘기를 하시면 허주프로 팬님이 20개를 후원하셨습니다. 허주프로 팬님 20개 감사합니다. 부석가님이 안 쏘시면 숫자가 점점 올라가는 거 알죠? 중국인데 어떻게 봤어요?
거봐, 분석관이 뻥치는 거라니까? 중국 가서 못 본다고. 뻥치는 거였어. 저봐, 되는데. 뭘 왜 안 돼? 괜히 들어오기 싫으니까. 아, 나 목소리가 또 쉰다. 아, 파도 타기는 20개로 끝나는 골프 분석가님이 21개를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1개. 그렇지. 나이스. 골프 분석가님이 22개를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뭐야, 2개? 아, 이 뭐지? 골프 분석가님이 33개를 뭐? 후원하셨습니다. 어? 더스티뉴님이 23개를 후원하셨습니다. 아, 잘못 샀어. 골프 분석가님이 막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렇게 더스티그님이 막내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해요? 부담스럽게 다른 분들 부담스럽게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 어떡해요? 허즈프로 태님이 55개를 후원하였습니다. 더스티님이 55개를 후원하셨습니다. 그래도 올해 승 또 해주신다는데. 오, 아, 목 아파. 뭔 귀요미송이야 또. 아, 웃겨. 그죠? 입이 귀에 걸렸죠, 입이. 입에 걸렸죠. 오늘 레슨 열심히 한 보람이 있네. 원래 한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누가 늦게 들어오래요? 누가 늦게 들어오래요? 빨리 들어와야지. 누가 늦게 들어오래? 참나. 그럼 내가 기다렸다가 방송해야 돼요? 분석가님을? 에? 아. 더스티그님이 66개를 후원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신났죠? 아, 오늘 좋은데? 그러니까 못 본 건 그럼 유튜브로 보세요, 분석가님을. 허즈프로. 아, 경제력 부족이라든지. 팬님이 77개를 후원하였습니다. 허즈프로 팬님. 이제 다시는 컴퓨터를 안 들어오겠는데. 왜 악마얼비님이 대답이 없으시지? 어딜요? 아, 백매고요? 시간 되실 때 예약하시고 오세요. 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송으로 들어오는 쿠키와 진짜 밥 먹는 그런 그거랑 달라요. 아, 더스틴이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 오늘 감사합니다. 뭘 다 뜯어. 11시 넘었어. 다 뜯고 아, 먼저 가신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저도 이제 곧 갈 거예요. 얼른 가세요. 저도 가게. 갈 거거든요. 허쪽으로 팬님이 88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쓰세요? 더스티니님이 28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남은 거 다 드시오. 예, 남은 거 다 드시오. 들어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더스티니님. 잘 가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요. 들어가세요.
나도 이제 가야겠다. 들어왔다가 허즈프로페님은 저한테 받으시다가 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배우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받고 계시는 분 같은데. 아닌데. 지금 저한테 받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면 라운딩 가서 오비 난다. 오비 난다. 뻥치면. 그러면은 없어요. 골프 여신 갔어요. 아, 갔어요. 다음에 들어오세요. 국가루 인생님 없거든요. 여신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저요? 골프 천재요. 저는 골프 천재예요. 지금 목소리 쉰 거 보이죠? 오늘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골프 천재 허지우입니다. 골프 여신은 아까 갔고요. 골프 천재 허지우. 아니요, 골천이요, 골천. 골재 아니고 골천. 저는 이만 갈게요. 더 이상 목소리가 안 나와요.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갈게요. 아니요, 저 안 갔어요. 초대를 못 받아서 못 갔네요. 아, 왔어요. 골프 여신 여기 왔네. 저는 골프 천재고 여기는 골프 여신. 여기 골프 천재. 아, 여신. 네, 버드님 다음 주 목요일 날 만나요. 태국 여신. 여자예요, 여자. 죄송하지만 여자예요, 여자. 여자, 여자. 아, 왜 여자라고 생각해? 이게 징그럽냐? 어, 징그러. 이게 여자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그 있잖아, 머리 짧은 여자. 여자, 어, 징그러. 아, 웃겨. 아, 태국. 아, 오이가 다 나가잖아요. 어, 좀 저를 가요. 아, 진짜 다 쫓아내네. 뭐야. 아, 가, 들어. 여자라고. 아, 웃겨.
자, 저 갈게요. 저 갈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월요일 방송 없네요. 했네. 네? 월요일 방송 없어요. 없을걸요? 몰라요. 다 목요일날 다시 만나요. 어제 주 2일 근무하려고요. 아 싫어요. 나랑 아 싫어. 아 레슨 유튜브로 다시 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이거 누르라 했나? 종료? 오늘 근데 내가 혼자 이거 내가 켰다? 여러분들 진짜 이거 기적이에요. 제가 혼자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혼자서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했는데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처음 오신 분한테 목소리 들려요? 화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 된대. 오늘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선진 것 같아. 이렇게 끄는 거야, 방송.